차인 표시가 약간 좀 경로가 좀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갑자기 스타가 되고 그래서 뭐 차인 표시 이런 분들 보면서 좀 자극을 받고 뭐 이러지는 않으셨어요? 뭐 임표 형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워낙 유명한 유명해지셨잖아요. 네. 한 작품으로. 네. 사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. 뭐 나가면 그냥 갑자기 대박 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, 뭐 나도 뭐 나름대로 괜찮고 출연만 뜬다 하면 나는 뜬다 학벌도 괜찮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아하 그런 줄. 근데 네. 첫 작품이 그러면 뭐였어요? 그 드라마였는데 네. 거의 쫄딱 망했을 거예요. 좀 비중이 있었나요? 조연 정도. 아. 그 다음에 이제 김표 형이랑도 같이 했거든요. 네. 왕초 이런 것들. 왕초. 네. 아니 그 저기 옛날에 그저 최진용 씨 그러셨습니다만 네. 그 영원이란 스카이 네. 거기 뮤직비디오에 보니까 뭐 장동건 씨 오른팔로 제작사에서 그 사장님이 네. 저를 왕초에서 보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이제 일하기로 한 거예요. 네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최진용 씨 뮤직비디오를 이제 그분이 그 앨범을 이제 제작하셨으니까 임표 형이랑 장동건 씨랑 뭐 캐나다에 가서 촬영을 한 거죠. 그 당시에는 좀 이소진 씨도 뭐 전혀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러신 분인데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들었을까? 들죠. 왜 안 들겠어요? 그냥 그 군대를 2년 갔다 왔잖아요. 예. 정말 이 군대는 정말 나한테 2년 동안 아무 쓸모없는 세월이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네. 나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예. 군대를 갔다 와서 좀 그런 거를 좀 견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났거든요. 아, 막 어린 것들 다 반말하고 막 거의 뭐 짐승 가르듯이 이렇게 하니까 사육하듯이 처음에 네. 막 그런다면서 진짜 처음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 힘든 것도 느끼고 야.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. 아, 나 진짜 아니 여기 우리 저 이서진 씨는 그런 건 때려 죽여도 못하겠구만 저거 뭐 진짜 사랑 이런 거 아, 제가 진짜로 유럽을 갔다 와서 한 이틀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면서 있었어요.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진짜 사나이 처음 본 거예요. 어땠어요? 그거 보면서 좀 그 사무실에 고맙다는 생각도 했어요. 저기 안 보내고 나 나를 공항에 내려줘서 내가 그래도 유럽을 갔다 온 게 다행이지 이 논산에 끌고 가서 거기 내려줬으면 난 어떻게 할 뻔했나. 논산에 의정부 이런데 그러면 아마 방송사랑 처음으로 나 타령했을 거예요. 아 진짜 그거는 아 그래요? 정말 어때요? 진짜 사나이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. 야 그거 우리 저기 서진 씨가 했을 수 있는 건데 재밌었겠다. 재밌었을 것 같아. 저는 그 김수로 씨도 대단한 것 같고 서경석 씨 뭐 이런 분들 네, 저는 저 같으면 바로 뭐 타령 전에 거기서 일단 폭력 한번 벌어지고 폭력 사태 한번 벌어지면서 때리고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진짜.